제가 사실은 그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모셔다가 요 얘기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딱 문장과 놓고 협상하는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끝나야 인터뷰할 수 있지. 그전에는 인터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매우 부당하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소에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특활비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지청장이 셀프 수령을 한다거나 부서별로 나눠 먹고 연말에 몰아쓰고 격려금으로 주고 포상금으로 그 전부 지급하고 뭐 기밀수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밀수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기밀수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를 멋대로 그냥 쓰고 있다. 국민 세금을 영수증 하나 없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현금으로 거액의 특활비를 관리하던 실무자들이 또다 대통령실로 가 있고 에? 되게 기묘한 일이죠, 이게. 매우 매우 기묘하네요. 기묘한 일입니다. 특활비 쓰던 팀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딱 대통령실을 간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특활비를 인수위 때부터 같이 찾아보니까 인수위 때부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가 예. 대검찰청의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약간 좀 관리 책임자라면 이게 검찰총장 비서실로 절반 정도는 현금화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그럼 검찰총장 비서실의 비서관 4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급 검찰주사, 그다음에 뭐 실무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관리를 했을 텐데 그분들이 다 그대로 대통령실 대통령실로 인수위 거쳐가지고 용산 대통령실로 다 옮겼습니다. 갔다. 4급 비서관은 지금 1급 부속실장이 됐고, 6급 검찰주사는 3급 행정관이 됐고, 그 실무관이라고 다 승진했네요. 옛날에 기능직 10급이라고 했는데 실무관부는 지금 5급 행정관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승진했네요. 엄청난 그것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다른 데하고 급수가 근데 다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는 건 참 면구스러운 일 아니에요. 기묘한 일이죠. 기묘한 일이죠. 기묘한 일이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씀씀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부당한 국민 세금의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눈감아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가 좀잘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고 버텨야 된다. 예, 깎는 건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쭈지 못했는데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끝까지 이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을 지키려고 한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에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었거든요. 만장일치 당론으로. 그 아.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예. 검찰이 시작하니까 예. 검찰 특활비 특검법을 그때 만장일치로 발의했었어요. 예. 최교일 전 의원이라고 예. 아, 법무부 예. 검찰국장도 하고 맞아요. 그 양반이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시죠? 아니니까. 국회의원 아니. 사람 말고 아, 그 법안은 법안이 이제 죽었죠. 왜냐하면 죽었죠. 저기 2017년에 발의한 거니까 이제 에. 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네. 어쨌든 그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좀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는 열심히 하는 김승원, 박주민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인데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함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에게도 종종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단독의 기쁨을. 예, 편의점 손님들에게도 단독의 기쁨을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